잘하네. 이야. 이야. 어때요? 새로운 스튜디오. 오. 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세계 문제적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렇죠. 과연 이번 주는 어떤 지도자를 만나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럭키 씨가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운 또 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결정적인 틀 이번 주는 은정 씨가 아니라 럭키 네. 씨가 해주신다고. 네. 주시면 돼. 오늘 그냥 박수 주시고 우와 아 하시면 돼. 제가 다 할게요. 같이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돼? 근데 이 여자가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요? 그게 조건이라고? 조건이었어요. 형님 잘해줄게. 그렇죠, 그렇죠. 애 잘 봐줄게. 아니, 뭐, 같이 뭐 하자, 뭐 사자, 뭐 이런 건데. 아, 진짜? 2047년? 누가 이런 건 오늘의 주인공인 이 인물. 과연 누굴까요? 누가 많은데, 럭키 씨가 나. 그래, 내 말이. 여보! 그, 인도의 화폐 단위는 루피라고 그러는데요. 한 점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특이한. 오, 특이해. 우와, 이게 언어가 다른 거구나. 그래도 그나마 인정된 공용어가 15개국. 또 최근에 인도가 화제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IT 쪽은 이렇게 많은 거를 알겠는데 저 커피 브랜드하고 명품 브랜드. 그러니까요. 왜 저... 아유, 되게 의외긴 그러니까요. 해요. 왜 영향력 있는 월드 클래스 인사들 중에 인도 출신이 유독 많을까요? 일단 확률로 봅니다, 선생님. IT 업계에 그러니까. 천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보태서 뭐 할 수 있습니다. 어... 아니면 체력장.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왜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이 많아지는지 알 것 같기도 해요. 아... 이해된다. 그게 뭘까요? 성실함? 성실함? 성실함.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은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모든 곳에 베스트 솔루션이 있어요. 각계각층에서 인도계가 약진을 보이고 있지만 아... 점점 갈수록 인구도 많고 연령은 낮아지고 이게 국력이 되지 않을까 젊은 사회 참 부럽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인도에 인구가 많다는 거하고 또 인도가 천원 자원이 많거든요.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 가능한 성적표가 있습니다. 여기네요, 아, 진짜. 제대로. 명절 때. 우리나라 뭐 좀 얘기. 아, 가족끼리만 그러죠. 맞아요. 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네, 모디가 이룩한 성과는 그 첫 번째가 디지털 인디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짜 해야 되는 일이다. 조금 필요하죠. 된 거죠. 신기하다. 네, 이런 도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 그리고. 네? 그... 아니 너무 예쁘다. 그리고 깨끗하고 신식 화장실 느낌이 빡 나네. 지금 아까 럭키가 이거 이식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인분과 함께 소통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엄청 발전하죠. 완전 라이벌이잖아. 교집합이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인도는 평화의 친구예요. 아 주가든. 이렇게 넘어가라. 그러다가 잘못되면 양쪽에서 왕따 돼요. 맞아요. 진짜 부럽네요. 만한 줄 알았어. 지금은 인도 국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 모디 총리지만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모디 총리는 어떤 잣띠였던 거예요? 모디 총리는 니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좀 비판을 했죠. 오호. 와. 두 번이나. 왕자가 많네요, 진짜. 왕자네요. 외국 시즌 들어와서 총 3명의 또 이런 지도자들 만나봤죠. 그쵸. 땅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마 여기저기 많이 다녀서 소통을 막 해가지고 기반이 좀 다져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이렇게 지자체장이 일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막 출마되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와. 한국 그 인도의 유명한 재벌 그룹인 타타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타타 그룹. 네, 타타 그룹이 이제 이것을 보고 모디 총리가 대박이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이 가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얼마나 빨리 너무 빨라. 너무 안 돼.
왜 안 맞아? 걔 이제 경제 발전 잘 시키고 뭐 인프라 개선 시키고. 야. 그러면은 종편으로 그러니까 집배원이 막 각 지역마다 이제 집 들려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아, 투표를 하나? 실시간 문자 투표? 서바이벌 서바이벌 저 시스템이 지금 디지털 그래, 인디아 맞아 실시간 문자 투표 프로미스 인디아 뭐디 뭐디 뭐디야 뭐 어마어마하죠? 네 와 몇 시간 만에 금방 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가 이 전자 투표를 할 때 특징이 있는데 아버님 어머님 세대에는 최근에 제일 인기 있는 게 선생님 뭐 선거 때마다 부정투표 의혹을 막 제기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잡음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모디 총리로 다시 돌아가면은 네, 나도 저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 미쳤다, 미쳤다. 그 빈곤층을 한꺼번에 다 없애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집회도 언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디 총리가 이런 앞에 닥친 이런 숙제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와. 네. 아, 오늘 진짜 배우는 게 많았어요. 정말. 네, 너무요, 너무요. 장...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